우리 토종 뷰티 브랜드 준호 헤어가 해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미용 기술을 배우러 해외로 떠나던 이전과 달리 날로 높아지는 K-뷰티 위상에 이제는 우리 미용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건데요. 필리핀 현지에 문다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달 19일 필리핀 클락에 위치한 준호 헤어 매장. 정식 오픈 전날인데도 입소문을 듣고 찾은 필리핀 현지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클락뿐 아니라 마닐라 등 필리핀 각지에서 온 손님들입니다. 한국식 스타일링을 받은 현지 고객들은 큰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I think it is from the way the Korean looked. Some of the Filipinas really idolize Korean when it comes to K-dramas or the K-beauty. So basically the unique one is their look and how they are styling with their dresses or casuals when it comes to hair also and the beauty. 특유의 친절하고 세심한 한국식 서비스에도 호평이 이어집니다. 개별 맞춤형 컨설팅이 대표적으로 디자이너 한 명이 고객 여러 명을 담당하는 현지 서비스와 크게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수질이 좋지 않은 현지 특성을 반영해 불순물과 금속을 제거하는 두피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도 필리핀 최초. I had highlights and they colored it and had a hair spa which is very relaxing and feels really good and also a haircut actually. Products are very premium and it feels luxury to visit here and to visit one of the biggest salon here in Pampanga. 토탈 뷰티 브랜드 준호 그룹의 첫 글로벌 진출지는 필리핀. 그 중에서도 수도 마닐라와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골퍼들이 자주 찾는 유명 관광지 클락입니다. 필리핀이란 나라가 미용과 뷰티에 관심이 엄청 많은 나라이고 또 그 중에서도 인구 1억 2천만 중에 20, 30대의 비율이 가장 많고 또 클락이라는 곳이 지리적으로 마닐라와 가까워서 한국으로 얘기하면 성수동 같은 그런 준호 그룹의 성장 동력인 한국식 교육 시스템도 현지에 수출했습니다. K-뷰티 인재 양성을 위한 준호 아카데미입니다. 이 아카데미로 인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성장시켜서 또 우리 대한민국 K-뿐이 아니라 이 필리핀에 미용하는 친구들한테도 좀 어떠한 새로운 좀 길이 됐으면 준호 그룹은 필리핀에 이어 올해 상반기 태국과 싱가포르 등 동남아뿐 아니라 미주와 유럽, 중동까지 본격 진출합니다. 전 세계 점포들을 연구개발의 거점으로 활용해 국가별 맞춤형 서비스로 현지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180여 개의 지점과 수많은 데이터와 임상이 있어서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매일 아카데미에서 지역별로 지점별로 에이지별로 나눠서 그것에 대한 디스커션과 메뉴에 대한 개발과 변해가는 모질에 대한 트렌드를 저희가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미용인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받는 강윤선 대표는 앞으로 준호 그룹을 글로벌 K-뷰티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역시 다르다. 최고다. 실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준호 때문에 아름다워지고 있다. 우리 뷰티에 대한 그러한 선호도 자부심이 좀 높아지고 아 뷰티란 직업이 이렇구나. 미용 기술을 배우러 해외로 떠났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한국의 기술을 배웠던 것이 일종의 보증서가 된 시대. 높아진 K-뷰티 이상에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필리핀 클락에서 이델리 TV 문다입니다.